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네,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 본청에서 이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있는 두타를 가보려고 합니다. 네, 겸사겸사 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저와 미국 여행을 같이 갔었던 앨런님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뵈려고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상 시간은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2.2km라고 하는데 30분이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북지를 잘 몰라요. 강남 쪽에만 좀 많이 다녀서 알고 있지 강북은 잘은 몰라서. 이쪽으로 쭉 가면 시청 쪽이 나올 것 같고요. 명동과 그 롯데백화점 명동점이 있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을지로 쪽이 나올 텐데, 네, 제가 을지로 3가역에 내려서 고용노동청 본청까지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담았었는데, 네,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에는 을지 스타몰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러고 여기는 정말 고층 빌딩이 많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도 은근히 이쪽에 많아요. 명동에 근처가 있어서 그런가. 네. 또 저도 여기를 이제 몇 년 전에 토익학원 다닐 때 매주마다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원래 오전에 여기를 좀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오늘 이제 올라갈 영상이니까 길동 마지막 편을 편집하고 예약 업로드를 걸어놓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좀 잠을 늦게 잤어요. 그래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을지로 3가역이 나왔고요. 저는 아까 여기 1번 출구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그냥 하염없이 걷다 보면 이제 동대문 쪽이 보이겠죠. 원래 계획은 종묘 같은 곳이라서 360도 카메라로 찍는 건데 360도 카메라 쓸 일이 기회가 별로 없네요. 그죠? 네, 저쪽으로 가면 세계로 2가가 나오고요. 이쪽으로 돌리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청계천 그쪽이 나오겠죠. 중각 쪽으로 가는. 네, 뭐 낮 시간대여서 대충 뭐 유동인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텐 다행이죠. 너무 많으면 이게 화면이 블러로 너무 가려져서 네,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많은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최대한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을 피하고 있긴 해요. 사실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께는 네, 욕구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네, 일단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여기서 왼쪽으로 하면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라고 나오네요. 뭐 예를 들면 만선호프라든지 유명한 호프집 있겠죠. 을지로
네, 제가 지금 간담회를 끝나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에 오늘 이 촬영하는 것에 대한 좀 멘트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멘트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도 일주로 노가리 골목이 나온다고 뜨고 저기 만성업과 보이네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저기는 네,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현 위치는 을지로삼가역이고 세운상가에 갈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 가면 호텔 PJ를 가고 왼쪽으로 가면 중구문화원, 또 아까 온길대로 가면 명동성당에 갈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알겠다. 여기 양미옥이 유명한 양국장 전문점이라고 하고 이 근처에 우레옥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저는 을지로삼가를 지나서 을지로 4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이제 한때 출근길이었던 을지로 4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무실 임대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나와서 저는 지금 그냥 집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영상 편집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 공간은 네, 뭐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도 얼마든지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출퇴근하는 시간에 영상 편집을 했다면 오히려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 한두 시간이면 제가 모자이크를 한 15분? 15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모자이크가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네, 영상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셈이니까요. 역시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점포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강남에서는 사실 볼 수 없는 풍경들이거든요. 네, 이제 삼풍삼풍가 앞으로 왔고요. 이제 좀 더 가서 이쪽 사가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림상가고요. 사실 이런 상가도 이제 뭐 철거를 언젠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가를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간 재건축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회사원의 근무 시간을 잠깐 뺏는 거여서 제가 지금 약간 걸음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신축된 건물이 있죠. 대우건설 건물과 BC카드 건물이 있어요. 여기 스퀘어라는 빌딩인 것 같은데요. 정말 스케일이 큽니다. 먹을 거를 정해야 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횡단보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하차도를 이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6번 출구. 네, 6번 출구는 외출 4가역 5호선 쪽에 있네요. 네, 6번 출구로 이동해서 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블럭 정도 걸어가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 맞은편에 충북 건어물 시장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방산시장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례와 깊은 시장 중에 하나죠. 일단 내비로는 32분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2점 몇 킬로? 과연 몇 분 나올지.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언니 울었어요 아까. 아, 울었어요? 네, 강북 쪽은 확실히 이제 블럭별로 뭐 조명이라든지 벽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구간이 딱딱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이제
구역을 벗어난 업종이 가끔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이제 을지로 5가입니다. 여기가 을지로 5가였군요. 빠르게 걸었더니 좀 숨이 타네요.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해화동 로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네, 저기 이제 DDP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뭐 지금 러닝타임이 한 17분, 18분 정도 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은 사실 제가 네, 10분짜리 내외로, 10분 내외로인데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었는데, 요즘 조금씩 또 생각이 바뀌고 있긴 해요. 이제, 길동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딱딱 끊어지게 해가지고 편수를 늘리면, 시청자분들께서 대충 이제 내용을 예상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최대한 일단 이번 편 아마 원테이크로 나갈 것 같아요. 여기는 훈련원 공원입니다. 여기는 처음 보는 공원이네요. 전 공원만 보면 자꾸 360도 카메라가 생각이 나서. 여기 맞은편에 이제 호텔과 레지던스가 좀 있어서 그런지 관광버스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주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국립중앙의료원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걸었더니 신발끈이 잠깐 부러져서 네, 빠르게 끼우고 다시 걷고 있습니다. 빠르게 걸었더니 좀 덥네요. 네,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사실 저 같은 청년이 갈 일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그냥 궁금한 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기서 치료를 받으실지. 당연히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시겠지만, 편찮으신 분들이 가시겠지만. 조금씩 동대문에 쓰레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대문 하면 이제 스포츠 용품들 많이 파는 곳들이 많이 보여서 조금씩 그런 스포츠 용품들 파는 가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대로변을 걷는 거여서 제가 뭐 맛집이 여기 있다 그거를 딱히 말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역사 공원역 네, 앞까지 왔습니다. 아마 아까 투타는 왼쪽에 있었으니까 네, 왼쪽으로 꺾어서 가려고 했는데 길 막당했네요.
네, 이제 저 앞에 DDP가 보입니다. DDP도 사실 한 번쯤 가서 돌아다니고 싶은데 마땅히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여기 사람 너무 많네요. 조금 구석으로 빠질게요. 사람이 많아서 조금 발을 들고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편집할 때 많이 가려지겠네요. 네. 이제 밀리오레를 지나서 이제 투타까지 가고 있습니다. 투타가 생각보다 머네요. 이제 청계천 통해서 올까 하다가 그냥 대로변을 조금 찍었는데, 네, 뭔가 고생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북을 이렇게 한번 촬영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강북 쪽에서도 좀 변화가 좀 있잖아요. 물론 뒷부분은 좀 많이 가려지겠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2m 세가봉을 들고 오는 거였는데, 네, 이거는 조금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터몰 앞에 왔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요. 종강에서 그런가? 아, 오늘이 하늘은 좀 맑네요. 미세먼지 좀 있는데. 네, 이제 저는 투터몰에 들어가서 친구를 잠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